Lights on in warehouse. 오늘은 무슨 콘텐츠를 해볼까? 오늘 창고 소개를 그냥 한번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, 서울리안입니다. 저는 테크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진짜 좋아하는 물건 마음대로 사고 실컷 써보고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일이 아니라 저처럼 좋아해서 하게 되면 집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. 오늘 그 난리난 창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사실 창고라고 할 것도 없어요. 그냥 제가 사는 집 복도거든요. 창고로 쓸 공간마저도 좀 아까워서 복도에다가 창고 공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. 일단 이 커다란 렉은 코스트코에서 고릴라 렉 두 개를 구입해서 나란히 뒀어요. 조립도 고무망치 하나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고요. 엄청 무겁지만 일단 설치만 하면 굉장히 튼튼해서 저처럼 빼곡히 제품을 채우더라도 아주 안정적입니다. 코스트코에서 가격이 한 9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. 더 비싼 옵션들도 많았는데 그냥 싸고 튼튼한 게 짱이다 싶어서 쉽게 결정했습니다. 수납함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고릴라렉 살 때 옆에 접이식 수납함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같이 샀어요. 한 칸에 딱 3개씩 들어가는데요. 접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넉넉하게 사두고 물건이 늘어날 때마다 하나씩 늘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. 이게 코스트코에서 한 10,000원 정도에 파는데 인터넷으로 사면 14,000원인가? 그렇거든요. 이거 필요한 분들은 그냥 코스트코 가서 직접 사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사랑에 마지 않는 필립스 휴 조명. 여기가 복도다 보니까 조명 자체가 아주 작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각 칸마다 한 줄씩 필립스 휴 스트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 이 휴 스트립이 무드 조명으로 분위기 살리기에 진짜 좋거든요. 계산을 해보니까 한 칸을 두르는데 3.3m가 필요한데요. 휴 스트립 기본 베이스가 2m고 연장선이 하나에 1m니까 하나만 더 연결을 해주면 딱 한 칸을 커버하기에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했어요. 휴 스트립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스트립 후면에 있는 스티커가 좀 얇기는 한데 접착력이 좀 약해요. 특히 저는 이 고릴라 렉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접착력을 좀 더 좋게 하려고 3M 양면 테이프 두꺼운 걸로 구입을 더 했습니다. 아예 처음부터 이걸 기본으로 붙여주려고요. 그리고 나니까 또 이게 너무 강력해서 나중에 뗄 때 오히려 휴 스트립이 좀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고릴라 렉이 철이니까 좀 작은 자석을 이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자석도 200개를 구입했어요. 하나에 120원 정도 했었는데 이걸 휴 스트립에 붙여주고 고릴라 렉이랑은 자석으로 연결을 해두면 나중에 제거하기도 편하고 옮겨 달기도 편할 것 같았어요. 어차피 집에 휴 브릿지는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각 층마다 스트립과 연장선 하나씩 총 4개 세트로 설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전원을 연결해야 되는데요. 필립스 휴 스트립을 연결해야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한쪽에는 충전이 필요한 기기들을 좀 연결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좀 편하게 전원을 꼽고 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알아보다가 부엉이 멀티탭이라는 제품을 골랐습니다. 뒤쪽 기둥 쪽에 붙여야 돼서 이게 꽂을 때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런데 이 부엉이 멀티탭은 눈에 안 보여서 더듬더듬 꽂으려고 할 때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처럼 홈도 나 있고요. 또 뽑을 때도 힘들잖아요. 근데 이거는 플러그를 그냥 한 번 더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. 진짜 대박이죠. 마음 같아서는 집에 있는 플러그들을 다 이걸로 바꾸고 싶은데 좀 비싸니까 조금씩 조금씩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까지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. 복도 공간이 진짜 좁아지긴 했지만 뭐 사실 여기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. 죽은 공간 살린 셈 치면 좀 괜찮은 것 같죠? 갖고 있는 제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먼저 저 제일 꼭대기에는 제가 사랑하는 시놀로지 친구들이 있고요. 그 옆으로는 가방들을 모아놨어요. 그 아래층에 보면 작은 상자 안에는 오즈모 박스도 있고 뭐 인스타 360 제품들도 있고 카메라 액세서리 작은 것들 또 케이블을 다 모아두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고프로 관련 제품이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고프로는 아예 그냥 따로 큰 상자 하나를 다 할당해줬습니다. 지금까지 나온 시리즈들이랑 또 마운트 액세서리들까지 진짜 많죠. 또
애플 악세사리들 따로 모아놨습니다. 썬더볼트 독들, 그리고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개도 했죠? 진짜 진짜 비싼 케이블들, 그리고 각종 허브들 다 모아뒀고요. 아, 이거는 엄마가 보면 안 되는데 여기는 키보드랑 마우스들 정리해놨어요. 근데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안 좋은 게, 아니 제가 키보드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. 아, 모아놓으니까 진짜 많더라고요. 이제 키보드 리뷰 요청은 하지 마세요. 당분간은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컴퓨터 부품들 모아놓은 곳. 여기는 그 중에서도 좀 박스가 작은 CPU나 저장 공간, 램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놨어요. 그리고 제일 아래는 이제 그래픽카드나 전원같이 좀 큼직큼직한 부품들 박스채로 보관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. 나름 체계적으로 쓰려고 이쪽에는 아직 리뷰 전이거나 뜯기도 전인 제품들 두고 있어서 이쪽을 이렇게 딱 보면 아, 할 일이구나 알아볼 수 있게 해뒀습니다. 아, 이거 시노로드 DS620 슬림. 아, 이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빨리 소개해드릴게요. 자, 이 정도면 창고 소개 끝! 사실 여기 있는 제품들 중에서 소개 안 한 게 더 많아요. 그냥 저는 좀 좋아하는 거, 사고 싶은 거, 써보고 싶은 거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컨텐츠 고민하는 스타일이라서 혹시 오늘 얼핏 본 것들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고요. 또 재밌는 기획, 이런 거 해보면 좋겠어요. 이런 것도 많이 알려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끝? 아니? 아니, 엑스박스 컨트롤러 내가 왜 산 거지? 집에 엑스박스도 없는데? 뭐 때문에 산 거야?